이어서 노종면 위원장을 토론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천안함 최종 보고서에 대한 그 총체적인 평가는 대체로 그 참여연대와 저희 언론 3단체 검증위의 평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에서 여전히 거짓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불리한 부분은 회피하고 아예 누락시키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비논리적인 아전인수의 요소들이 많이 발견된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함체 변형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장황하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스크루, 프로펠러 변형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은 별도로 하고도 본문은 고사하고 부록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 자료들이 부록으로 빠지거나 아예 누락된 것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연어급 잠수함의 증거사진이라고 제시했던 위성사진 등등이 보고서에서 빠진 것은 정부 스스로 그들의 증거 가치를 부인하는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 천안함 보고서의 구체적인 페이지를 제가 적시해 가면서 가능하면 그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갖고 계신 분은 해당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 심지어는 조작이라고 평가할 만한 대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 128페이지를 펼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박스를 쳐서 주요 진술 내용, 초병이 물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물기둥 증언과 관련된 거짓말 부분이 여전히 보고서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초병의 주요 진술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6월 29일,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명백하게 판명이 된 사항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물기둥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군도 인정합니다. 다만 해안의 초병이 섬광을 본 것을 물기둥과 비슷한 것을 본 것으로 해석해서 물기둥이 존재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최문순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낸 바 있고 저희 언론 검증위에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초병이 본 것은 천안함 사건과는 장소적으로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뭐 연관성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전혀 다릅니다. 초병은 일관되게 북서쪽을 바라봤다고 진술했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진술서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진술서의 내용을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백령도의 해안 구조를 아시면 제 설명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백령도 북서쪽에 자라머리처럼 툭 튀어나온 부분이 두무진 돌출부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완만하게 들어간 해안 쪽에 해안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초병 둘이 동시에 그 섬광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 내용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군당국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섬광의 방향은 두무진 돌출부 쪽입니다. 초소 기준으로 북서쪽이에요. 그러면 합주단이 얘기했던, 군당국이 얘기했던 폭발 원점, 어뢰가 터진 곳은 어디냐? 초소 기준으로 남동쪽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일어난 섬광을 폭발 원점에서 치솟은 거대한 물기둥으로 군이, 정부가, 합주단이 임의로 갖다 붙였어요. 저희가 종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동대문 살인사건 목격자를 꿰어 맞춘 격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그러면 그 두무진 돌출부, 북서쪽 이것들을 어떻게 확인했냐? 초병의 진술서를 확보해서 확인했습니다. 초병의 진술서에는 두무진 돌출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혹시 잘못 본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늘 관측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계가 나빠도 잘못 볼 리가 없다. 해병대 상병들입니다. 이들이 한 증언을 명백하게 왜곡하고 조작해서 물기둥의 증거로 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이 진술서가 제가 이름만 지운 해안초소 박모상병의 진술 내용입니다. 이 진술서 내용의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천안함보고서 128페이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을 보고 있었어요. 동대문에서 섬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합조단은 종로에서 일어난 물기둥이라고 그것을 본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건 우기는 게 아니죠. 방향이 잘못된 거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조작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방위 각도가 있습니다. 방위 각도는 관측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북이 0이고 한 바퀴 돌면 360도입니다. 정동이 90, 정남이 180, 정서가 270. 이 부분을 이해해야 앞으로도 설명드릴 방위각 개념을 잡으실 텐데 이 진술서에 명백하게 방위각 280도 4km 지점에서 봤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서에 270도로 고쳐 써놨습니다. 북서쪽을 본 것을 서쪽을 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단순히 10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북서쪽을 본 것을 서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충 뭐 방향을 잘못 봤으면은 남동쪽도 걸치도록 그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진술서를 한 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진술서들인데 저희가 아직 요 뒷부분에 이름을 가리는 작업을 못해서 여러분들께 배포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진술서에 일관되게 두무진 돌출부, 즉 초소 기준 북서쪽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초소를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진술은 지금까지도 본인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당국 스스로 거짓말 탐지기 썼다고 했어요. 거짓말인 걸 이번 사건 물기둥의 증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썼어요. 진술서에 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물기둥을 본 적은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루에 대한 거짓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루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한 의문으로 여전히 풀지 못하는 의혹으로 부각이 됐습니다만 스크루 시뮬레이션, 1차 시뮬레이션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합조단에서 인정했습니다. 저희 언론단체와 외부 문제제기에 결국 시뮬레이션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서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군당국이. 근데 이것이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별도로 공개되어 있는 추가로 시뮬레이션을 한 분석 자료, 합조단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해당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손상된 프로펠러가 우연 프로펠러거든요. 우연 프로펠러 날개가 모두 유사한 모양으로 휘어짐. 그 이외에 추가적 손상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발췌한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긁히거나 손상된 흔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언론 검증위 자료 중에서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자료를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글씨는 무시하시고요. 사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개는 S자로 휘었습니다. 두 방향으로 휘인 거죠. S자로 휘인 것이 명확합니다. 사진으로 이미 다 공개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휜 거 이외에 손상이 없다고 했죠. 이게 손상이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다 본 사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깨진 것을 손상이 없다고 합니까? 합조단이 뭐 거치대에 올려놓을 때 그 밑에 날개가 깨졌다라는 거랑 다른 날개에 있는 상처입니다. 거치대와 만날 수 없는 부분에서 일어난 깨진 흔적입니다. 그리고 거치대에 거치하면서 깨진 것은 날카롭게 깨져 있어요. 이것은 뜯긴 듯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표면에 긁힌 흔적 등등이 없다고 합니다만 표면 그리고 날 곳곳에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이미 사진 수십 장으로 다 공개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전히 휘어진 것 이외에는 손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휘어진 것만이라도 제대로 분석을 해냈냐? 휘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자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합조단은 군 당국은 아직도 관성력이라는 참 이해하기 힘든 개념을 가지고 날개가 갑작스런 충격으로 동력이 끊기면서 급정지할 때 관성, 우리가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딱 쓰면은 우리 몸이 이렇게 가듯이 쇳덩어리가 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약장사는 아닙니다만 무형 날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게 날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안함이에요. 천안함 그 저 프로펠러의 축입니다. 이쪽이 배 훔이고 이쪽이 배 앞머리예요. 이렇게 전진하는 거죠. 근데 이 축에 이 날개가 약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다섯 개입니다. 이것이 돌아가면서 이 면이 물을 뒤로 밀어내는 거죠. 돌아가면서. 선풍기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진할 때는요. 이 날개 각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뭐 가전피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물을 앞으로 밀어내니까 후진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예. 맞답니다. 전문가가 맞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갑자기 쓴 거예요. 그래서 관성력이 작용을 했답니다. 그럼 관성은 일로 가는 관성이니까 날개가 일로 가야죠. 맞습니까? 근데 천안함은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S자로.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아까 보신 사진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돌다가 섰는데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 내놓은 것이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이쪽이 배 뒤고요. 이쪽이 배 앞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진 기어가 폭탄을 맞아서 깨졌잖아요. 그리고 축이 밀렸답니다. 10cm. 일로 이렇게 밀렸다는 거예요. 날개가 돌면서 이렇게 밀렸다. 아,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게 이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관성력이라는 것이요. 자, 요거 하나만 봅시다. 직진했어요. 그럼 얘가 이 앞으로 가야죠. 그쵸? 그게 관성력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공학, 물리 등을 전공한 분들이 그 관성과 또 구별되는 것으로서 왜 관성을 받으면 이렇게 했다가 한번 반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탄성력이죠.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관되게 관성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럼 돌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된다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뭐 막 이렇게 돌다가 딱 세운 게 아니라요. 그 밀린 그 시점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뮬레이션 동영상 화면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듯한 3D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오는 동안에 날개가 돌 거 아닙니까? 그 날개가 도는 것을 대입을 시켜줘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이쪽으로 돌아야 돼요. 근데 동영상 한 10번만 클릭해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리면서 일로 돕니다. 일로 돌아야 되는데 이리 돌아요. 이리 돌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시뮬레이션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 보고서가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뭐 시뮬레이션 잘하고 잘못해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관성력이라는 것은 한 방향의 휨밖에 설명을 못 해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저 프로펠러 날개는 이렇게 휘고 이렇게 또 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고 이렇게 또 휘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두 개의 휨 방향을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이죠.
하물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처참하게 깨진 부분, 긁힌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예 지금 이 정부는 스크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을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깨끗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 다른 분들 토론 내용을 듣고요. 나중에 조금 이제 저희 언론 검증위에서 향후 그 발표할 저희도 최종 보고서를 추석 직후에 낼 생각인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빠져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